내가 베이스 캠프를 올려주자. 그래서 1년 반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띄워드리는 이것이 이제 결과물인데,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저 입대일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학원에 유튜브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나간 지 꽤 됐어요. 지금 보면 TV여셔 쪽에. 자, 찾아보니까 지금 날짜가 1년 전이 마지막 날짜네요. 1년 전. 2020년 4월 8일이. 어휴, 조회수가 1800이나 되네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이트에 보시면 총 학생 구독자 수가 4,700명 밖에 안 돼요. 근데 참 이게 또 밖에가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제가 총 저희들이 올린 동영상 개수가 300개가 넘는데, 300개를 넘길 만큼 많은, 나름 많은 개수를 올릴 때까지 구독자 수가 작년 제가 이제 그만 잠깐 동안 중단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올라왔던 개수를 잠시 살펴보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만뒀을 때 당시까지의 동영상 개수를 잠깐 봤어요. 그 당시까지 개수는 지금이랑 똑같겠죠? 중요한 건 당시까지의 구독자 수를 보니까 2020년 3월 30일 기준으로 427명이었네요. 근데 동영상 300개를 올릴 동안 400명대의 구독자 수.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 올릴 때당 1.5명? 자, 그 정도의 구독자 증가율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개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700명이 됐어요. 740명이.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1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 나름 또 이제 또 아둥바둥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이제 오늘 간단하게 첫인사로 그간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름 그래도 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학원을 좀 더 학생들에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학생들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앞으로 일하려고 오는 직원분들에게 학원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는 그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학생 입장이라면, 또는 그분들이 일을 할 때, 근데 일이라는 게 세상스럽게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대부분 다 교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했던 시간이에요.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름 소기의 결과도 하나를 얻었는데, 그 소기의 결과가 이제 오늘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1년 반 정도를 살았구나, 그리고 그 생활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물은 저렇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효과가 학생들이 누릴 수 있으며, 또 어떤 효과를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당분간의 기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되는 행동들을 하려고 했던 결과물들이 의도대로 과연 나왔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해요. 여전히 과정 중이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더 나아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총 종류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제 얼굴도 띄우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쓴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들이 이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학생들의 상담을 주로 했던,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공부 과정 중에서, 또는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검색해 보셔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버전. 이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좀 더 개선 또는 개량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도움되는 그 내용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띄워드리는 이것이 이제 결과물인데,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그 특허 내용이 영어 학습 시스템 및 그 방법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여튼 결과를 내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의외로 특허로까지 이어져서 지금 받은 게 올해 7월 달에 받았네요. 7월 달에 받고 작년 3월부터 시작했던 일, 그러니까 딱 코로나 시점이었어요. 시점에 시작했던 일들이, 준비는 작년이 아닌 2020년이 아닌 2019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은 2014년부터 시도했던 거고요. 14년에 했다가 좀 흔들흔들 했다가, 17년에 했다가 또 흔들흔들 했다가, 19년에 또다시 시도를 해서 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공교롭게 딱 코로나 시기에 맞아떨어져서 학원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심심해져 가죠. 왜냐하면 모두가 학원을 들찾게 됐으니까. 아트사이 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발명 명칭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영어 학습 시스템 및 그 방법입니다. 그냥 일단 그 내용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위에 메뉴만 간단하게 본다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계속 다 학원 얘기예요. 그냥 결국은 다 학원의 얘기고 학연의 얘기인데, 자, 이제 이 중에서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그게 이런 거예요. 학생 입장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또는 올 학생도 마찬가지고 와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학생이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방향을 모르진 않아요.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게 영어 방법론이에요. 그 많은 학원이 있고 그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근데 그 많은 학원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 모두 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어란 말이죠. 맨날 영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만한 게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한 거지. 또는 못했거나. 그럼 왜 안 하고 왜 못할까?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법들을 이제 다 담아봤어요. 학원을 그동안 한 15년 정도 유지해봤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나와있던 모습들의 특징들. 아,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처리하면 좀 더 좋아하는구나. 이 학생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더 효과가 좋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또 하나, 학원 이름이 어셔잖아요. 그렇죠? 어셔가 일단 뭔지 아시죠? 어셔가 무슨 뜻이냐면 안내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혹시 또 모르실까 봐 또 이제 가수 어셔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공교롭게 이 뜻은 같습니다. 뭐 같은 단어라서. 근데 이제 그 왜 안내인으로서의 역할이냐면 이게 있어요. 학생들이 결국은 해내야 돼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이 길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길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일단. 그래서 올바른 길을 알려는 주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저리로 가면 돼요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번질 수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방향만으로 찾아가기가 힘들다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게 도시죠. 두 블럭 넘어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있고 돌아가시면 이렇게 설명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를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방금처럼 그렇게 방향만 잡아줘서 갈 수 있는 길인가? 불과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일이 어려웠으니까 모두가 아직도 그렇게 매달려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안내인 역할을 하는 사람, 쉐르파라고 아시나요? 쉐르파? 자, 쉐르파라는 사람이, 쉐르파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분들은 그냥 산악 안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지에 있는 산악 안내인. 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극지 탐험할 때 이런 분들, 히말라야 올라가실 때 그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짐꾼이라고도 하지만 자, 짐꾼이라고도 하지만 원정을 돕는 사람들. 자, 이분들 결국은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분들도. 하지만 이분들이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어디를 등 했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쉐르파 이름을 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이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안내인이에요. 영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역할은 저분들처럼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가 돼야 학생들도 큰 도움을 받아서 같이 빨리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라고 한다면 아까 그 특허를 이제 또 다른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실 직원분들 또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직원분들. 신문 기사 중에 나왔어요. 신문 기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초로 저 히말라야를 오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그 이름이 1900년대 초반 원정대가 처음으로 그곳으로 올라갔대요. 처음으로 올라간 그러한 원정대가 올라간 시간이 상당히 길죠. 인류 역사를 생각해봤을 때. 그런데 최근에 히말라야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쓰레기장. 이제 그 이유가 왜 생겼을까? 자, 히말라야 5,500, 8,800인데 천천 높이가. 자, 여기가 이제 쓰레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고 최근엔 하루에 등반객들이 200명씩이나 통과를 한대요. 그것을. 정상으로 오르는 사람 숫자가 급격히 늘었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졌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의 체력이 좋아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전. 근데 일단 그분은 그걸 지목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비가 좋아졌다. 확실히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1920년대와 2020년 사이의 장비는 다를 거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고어텍스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쉐르파. 왜냐면 당시에도 쉐르파들도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제는 쉐르파 중에서 몇 번씩 가본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가기가 쉬워 좋겠죠? 쉐르파가 있으면 훨씬 더 경험 많은 쉐르파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다까지 이미 충분히 납득이 됐어요. 제 나름대로. 네, 결정적인 이유가 네 번째더라고요. 히말라야의 높이가 8,800이에요. 참고로 백두산은 2,700입니다. 자, 그러면 8,800인데 예전에 등반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2,000m 정도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한 6,000m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베이스 캠프는 5,500이대요. 그러니까 8,800까지면 3,300만 올라가면 돼요. 이게 비교가 반토막으로 줄은 거죠. 올라가야 될 높이가. 제가 볼 땐 이게 이유 같아요. 앞에 물론 장비도 좋아졌고 경험 많은 쉐르파들 있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뭐 체력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땐 가장 큰 이유는 베이스 캠프를 올려줘서 이제 올라가야 될 산이 있는데 산만 올라가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일을 줄여줄까? 그게 이제 저한테 화두였어요. 왜냐면 저가 한 구직 사이트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겐 좋지만 직원들에겐 좋지 않은 학원, 너무 힘든 학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UA, 지금 이만기 이사님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죠.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나와서 입시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실히 하면서 있는데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했던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데 집중을 못하는 게
선생님들이 자질을 능력 역량을 다 충분히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유를 먹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기억이 나요. 우유를 먹느냐? 그걸 도대체 왜 조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잡무가 많고 페이퍼웍이 많으면 일이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만기 이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에 나오면 그거보다 더 일이 많다고. 절대 학교일 페이퍼웍보다 더 많은 일이 있지 적지 않다고. 그것도 안 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JYP 박진영 대표가 그 얘기했죠.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해서 회사를 찾았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자기의 전체 일 중에 20%밖에 안 되더래요. 80%는 그 20%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이 많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학원을 차리고 난 뒤에 학생들이랑 있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지나 보니 더 이상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보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이룬 게 하나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전히 같이 일을 하는 그 친구들 그 직원들에게 또 이유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베이스캠프를 올려주자. 그래서 1년 반을 썼어요. 마지막 제가 수업을 들어갔던 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학생들이 마지막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점수를 다 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금 수업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캠프만 올렸습니다. 진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결과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해요. 좀 말이 길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학생들에게 도움되고 싶고 직원들이 자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를 올려주려고 만들었더니 또 위에 특허 결과까지 받는 그런 1년 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런 1년 반의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다 전달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작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학원 소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다음 두 번째는 왜에 맞췄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와 어떻게는 또 다른 거죠? Why와 How니까. 자 다음 세 번째는 Why와 How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 필요해요.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앞으로 올 학생들이라면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뭐 시키는 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납득을 시켜볼게요. 앞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왜를 알아야 된다. 전 노하우보다는 노와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조금 몰라도 돼요, 방법은. 근데 왜를 아는 친구는 결국 해내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와이가 없는 친구는 결국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완성에 관심이 없으니까. 좋은 방법을 줘도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전 노와이에 관심이 많은데 노와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학원 직원들 또는 선생님들이겠죠? 또는 앞으로 이 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 이 학원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베이스캠프를 올렸을까? 어떤 일을 줄여주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다 보시고 난 뒤에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물론 또다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다니는 학생들 앞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들 이 있는 학생들 현재 학원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저와 선생님들 또는 그 선생님들이 같이 일을 해볼까? 라고 마음을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분들 그리고 마지막 좀 더 나아짐을 위해서 개선점을 찾아야겠죠? 자, 이런 목적 때문에 앞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빈 얘기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오늘 결국은 티징이 돼버렸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티징 영상이 됐지만 좀 말이 많았지만 저 사람은 why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얘기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방에 보면 막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런 거 하는데 새로운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해볼까 싶은데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것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